이런 쉽새끼야. 누군데? 야, 너 내가 일할 때 헛짓거리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너 뭐하는 새끼야? 죄송합니다. 야, 석태 오빠 사촌이 누구한테 털렸다고 해가지고 좀 갔다가 쳐 맞고 왔다? 그렇게 쳐 맞은 것까진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열 배로 돌려봤다. 응? 야, 돈 벌자. 어? 형이 반가이 해줄게. 형이 하는 거 잘 봐라. 오케이! 10배, 10배. 우리 수행평가 때문에 모인 거 아니야? 어, 그치. 시인 씨, 오늘은 주말이잖아, 어? 가끔 이렇게 놀아줘야 피가 싹 돌면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넌 대학 안 갈 거지? 아, 까비 씨. 야, 너 대가리에 진짜 총 맞았냐? 어? 그 닭장을 또 기어 들어가게? 야, 뭐해? 빨리 쳐. 아, 좀 빨리 하세요. 그만 좀 튕기고. 아, 진짜 씨. 반사의 법칙. 당구공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입사각 35도, 오차범위 3도 이내, 성공 확률 약 90%. 오, 가자, 수행하러. 가긴 어딜 가? 3세판인데. 너 이번엔 100 놓고 쳐라, 어?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아씨. 그러세요? 어? 똑같을 것 같으세요? 야, 그럼 짜장에 탕수육까지 걸까? 어? 야, 아니 너 고추잡채 먹어봤어? 고잡콜? 아이! 내가 봐준 거 알지? 아니? 아, 졸라 비참하네 진짜. 씨. 아, 됐고. 그거 맥주나 한잔하죠. 나 가야 돼. 둘이 가. 왜 같이 가자.
내가 살게. 스케줄 밀렸어, 너네 때문에. 그래, 아, 뭐 조심히 들어가고. 오늘은 너 진짜 운이 좋았어. 다음엔 진짜로 안 봐준다. 근데 어디 가서 술을 마시지? 아, 그냥 와. 빨리 와, 따라와. 아? 뭐야? 팔 왜 그래? 왜 그러긴? 영빈이 형 때문에 이렇게 됐구만. 네? 누구세요? 그건 알 거 없고 부탁 하나 좀 들어줘야 되겠는데? 했어? 난 찾는 게 없네. 가져 드셨습니다. 나 배고프다. 빨리 가자. 감사합니다. 뭐야? 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었다고? 대박. 비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와? 야! 나 우산 없는데? 나 좀 바래다 줘. 왜 그래? 넌 우산이 있고 난 우산이 없으니까. 너 떡볶이 좋아해? 아니. 그럼 오늘부터 좋아하면 되겠다. 그치? 저기 맛집 하나 있거든? 진짜 매워. 저기 나 가면 안 될까? 응, 안 돼. 왜? 나 원래 혼자 밥 잘 못 먹어. 너 왜 안 먹어? 너 매운 거 못 먹어? 이런 거 왜 먹어? 너 신 거 없지? 내 번호니까 저장해. 너 이름 뭐야? 왜? 나 졸라 띠꺼운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나 원래 좀 싸가지 없는 남자 좋아해. 봐, 나 간다. 저는 미안. 나 가. 알겠어, 빨리 갈게. 영이 어디래? 지금 들어온다. 가. 2시 안에 있어? 고생하실게. 네. 오늘 어떤 미친놈이 진이 엄마 잡고 왔다. 진이 새끼네. 그러게 됐겠네. 야, 이 씹새끼야. 너 내가 연락하면 잘 받으라고 했지? 죄송해요. 그래서? 너 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엄마한테 말할게요. 너 내가 3일 줄게.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잖아? 그럼 씨발 내가 니네 애미 애비 다 죽이고 어? 나 니네 집에 불 질러버린다. 상태 좋아? 네. 오, 굿자. 아이, 저 씹새끼 저. 야. 저 씹새끼 보내기 전에 30분만 빠따 두드려. 그냥 쑤셔버려도 되고.
야, 나만 오케이. 야, 여기 지금 먹고 있을게 여기. 아니, 소야 차. 오케이, 차 타. 그거 없어? 얘 거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이지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야, 뭐냐 또? 잠깐이면 돼. 나 좀 도와줘. 우리 변호사 한 번만 만나주라. 그 펜타닐 그거 내 거 아니라고 말 한 번만 해줘. 범석이 너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우리 엄마 나만 보고 사는데. 도와줘. 나 진짜 이러다 소년원 간다고. 저 새끼 눈물령이 더럽게 못하네. 시은아. 그냥 진술만 좀 해줄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야, 너 왜 지하로 가냐? 아, 이쪽이 더 빨라. 불하면 뒤진다, 진짜. 진짜라니까. 아, 갑니다. 아, 야, 저녁 뭐 먹을까? 나 좀 이따 학원 가야 돼. 아, 씨. 혼자 뭐 하는 거야, 씨. 야, 이따 오늘 짜장면 한 끼 때리고, 어? 그냥 피자방이나 가자. 근데 너 오늘 알바 안 가야 되지. 아, 오늘 알바 했어? 알바는 못 가겠다. 예상은 했다. 아, 형들 반가워. 접대야, 이분들 봤지? 네. 뭐 다 알겠지만 형들 때문에 우리 석대가 많이 다쳤어요. 아니, 보험도 없는 거, 어? 이렇게 패면 쓰나? 뭐 어쩌자고. 내가 3일 줄게. 합의금 가지고 와, 1,500. 무슨 개소리야. 야, 그 깁스는 뭐냐? 난 팔 건드린 적이 없는데? 아니, 사람 팔목을 이렇게 부러뜨려놓고 이거 씨, 기억을 못하네. 씨. 근데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야, 이 형들 존나 개골 때리네, 이거? 야, 나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 불구로 만들기도 하고. 나이 처먹고 그게 자랑이냐? 씨발 새끼야. 나 장난 같아? 내가 3일 줄게.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잖아? 그럼 니네 나한테 돈 빌려야 된대. 싸가지 없는 새끼. 야, 가자.
괜찮아? 괜찮아, 씨발. 어떡하지? 뭐 지들이 어쩔 건데. 애들 나오네. 좀 보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누구? 아, 길수? 그냥 우리 재워주고 일도 주고 하는 사람? 무슨? 그냥 뭐 이것저것. 그거 왜 궁금한데?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그 새끼 조심해. 진짜 쓰레기야. 돈 때문에 사람 죽인다는 말 구라 아니라고. 지금도 조폭이랑 줄 있어. 진짜 깡패. 걔 사람 아니야. 돈에 환장한 쓰레기지. 그래서? 그럼 웬만하면 돈 주라고. 절반이라도.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되는데. 좋대. 너도 우리처럼 좆된다고. 주면. 어? 주면 끝나? 넌 괜찮아? 뭐야? 뭐야? 아, 나 배고파.
오늘 내가 해결할게. 응? 3일 됐잖아. 1500. 이거 주고 끝내자. 뭐냐 이건? 아, 부모님이 주셨어. 야, 장난하냐? 어? 야, 1500을 그냥 주신다고? 어디서 왔어? 아니 왜, 그게 뭔 상관이야? 어디서 왔냐고. 뭔데? 아버지 시계 팔았어. 근데 그거 어차피 나한테 물려주신 거여가지고. 아니, 또라이네 이거. 어? 야, 그 양아치 새끼한테 돈을 왜 줘?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이 돈 그대로 가져가서 이거 시계 찾아. 아니 그때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했잖아. 범석아, 고마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닌 또 뭘 알아서 해? 아 그냥 신고하자니까? 응, 신고할 거야. 그때 그 새끼가 가출한 애들 데리고 일을 시키거든? 너 공무원이라고 알아? 요즘 고딩들 다 아는데. 뭐 그게 뭐야? 도박 사이트. 가입만 하면 공짜로 5만 원을 줘. 그래서 공무원이. 해외에서 규수 동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야. 다 조작인데 처음 몇 판은 계속 돈을 따게 해줘. 그렇게 몇 천만 원까지 버는 거야. 계속 이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다 잃게 만들어. 당연히 다 조작으로. 방금 전까지 몇 천이 있었는데 다시 빵원이 되면 비치는 거지. 그 돈이 생각나니까 계속 도박을 하는 거야. 아니 돈을 다 잃었는데 도박을 어떻게 해? 길수한테 회원정보가 있으니까 사채돈 빌려준다고 하고 접근하는 거야. 어린애들은 당연히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니까 담보를 하는데 며칠 전에는 자기 엄마 차까지 가져온 애가 있었어. 그걸 빌미로 걔네 부모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야. 그 불법 대출을 데리고 있는 애들 통장으로 거래를 해. 뭐 마약 던지기도 시키고 그렇게 범죄에 연루시키는 거야. 도망 못 가게. 숙소에 거래장부랑 계약서랑 마약까지도 있다니까 경찰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알았냐? 구글링했어? 아니, 뭐, 그냥. 그래, 시은이가 전략은 잘 짰으니까 밥부터 먹고 움직일까? 어? 아, 배고파 죽겠다, 진짜로. 아. 야, 잠깐. 왜? 일단 나 혼자 갈게. 어? 야, 네 말대로 쟤네 숙소인가 사무실에 장부랑 마약이 있는 거면은 경찰을 글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 내가 지금 부를 거야. 아니야. 현장에서 잡아야지. 그 사진 몇 장 가지고는 안 돼.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집 주소 보내줄 테니까 경찰들 끌고 와. 내가 시간 끌고 있을게. 아니, 거길 너 어떻게 혼자 가? 야, 내가 이렇게 보여도 벽상구 대표다. 못 믿냐? 괜찮아, 어? 간다. 에이! 삼총사에 채했냐? 아이, 돈 주는데 뭘 우르르 와. 족밥도 아니고. 에이, 족 같은 소리 그만하고. 줘. 그 전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아이씨. 너 돈 없지? 하이.
돈은 걱정 마시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제가 이 학교 대가리거든요? 형네 도박 사이트 그거 세팅 좀만 하면은 훨씬 세게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 어떻게 알았어? 제 사촌 동생이 저희 반이에요. 전에 사이트 한 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 형네 사이트 가입하면은 5만 원 주는 쿠폰. 처음에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 세 번 주는 걸로. 지인 추천 시스템 도입하시죠. 학교 도박장 되는 거 그거 진짜 일도 아니지. 아니 뭐 사무실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기 가가지고 뭐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예? 야, 이 형 야망 있네, 이거. 오케이, 다. 야, 너 운전 좀 해. 오빠. 저희는 나머지 두 명 기다렸다가 데리고 갈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 그럼. 형 차에 타. 막내는 형이랑 가야지. 뭐야 갑자기? 잠깐만. 걸로 간 거 맞지, 숙소? 어. 근데 쟤 혼자 가는 거야? 여기서 신고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잡을 거야. 나 일단 주소 줘.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7-1. 단독주택이야, 파란 대문. 저, 택시! 택시! 뭐해? 아니 내가 가지고 온 돈 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왜 수 혼자 저기 보내냐? 그때 봤잖아. 너 수 잘못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노원구 상계로 17-1을 봐. 길수 깜빵 보내려고 그런다, 왜? 뭐? 제가 경찰 데리고 숙소로 갈 거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막장 인생 살 것 같아서 그래. 오빠도 안 괜찮잖아. 잠깐만 있어. 예, 어? 네, 뭐. 아. 아이, 집이 예쁘네. 바란 대문. 저게 코발트 블루인가? 예쁘네. 가자.
앉아, 앉아. 아, 집이 예쁘네. 빈티지스럽고. 뭐 마실래? 아, 저는 그냥 물 한 잔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야, 손 좀 줘봐. 왜요? 안 좋은 거래. 이거. 이거 쓰나 안 쓰나 확인 먼저 해야지. 아, 이게 내가 개인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 이러면 같이 못합니다. 아,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줘봐. 아이씨, 내 새끼가 날 기만해? 이 씨발 새끼 새끼야! 야, 폰 줘봐. 경찰이랑 가고 있어? 아, 집 예쁘네. 편한데 뭐. 야! 야! 이거 뭐야? 야, 새끼들 몇 오는 줄 알았는데 짭새까지 불러, 이 새끼야! 야, 석대 심새끼한테 전화해보고. 니네 다 따라와. 혼자 왔어? 전 드리려고요. 저 친구 먼저 놔주시면 드릴게요. 새끼가 사람 물리나, 이 개새끼가. 계세요. 계십니까? 학생, 이 집 맞아요? 네. 좀 난감한데, 어? 아,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서해 한번 나오세요. 우리가 뭐 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 몇 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까 그 사진은 그 강력계에 전달할 테니까 나중에 진술하러 서해 한번 나오시라고요. 연락하면 전화 받고요.
거기에 작물들 모아두는 방이 있어. 금고에는 거래장부랑 마약도 있을 거야. 제대로 뱉는지 스네어 베이스라인 위에 대무친 브래스 너클 싸울 때마다 걸어 전부 숀 마이클스 1번인 로얄 럼보 탑 로프 위로 스위치 뮤직 이건 내가 매일 하는 늘 버추던 의미도 브래스 너클 do the damn thing 브래스 너클 do the damn thing 브래스 너클 do the damn thing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될 sting 브래스 너클 do the damn thing 브래스 너클 do the damn thing Good boy, gone bad. Template.